요양병원과 학교 그리고 일상생활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 발생 현황을 보면 집단 연쇄 감염 경로가 최소 10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심각한 건 감염 경로 대부분 최초 감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무증상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거란 추측만 나오면서 폭발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조윤호 기자입니다. 지난 주말부터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새로운 지역사회 연쇄 감염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두 경로의 시작점은 542번과 544번.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각각 5명과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교회와 카페, 직장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연쇄 감염인데 울산시는 542번과 544번의 최초 감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한 특정 교회에서 만났다라기보다는 이제 산발적으로 여기서 만나고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 한 장소에서 모여서 뭐 다 만나서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전체 78%의 환자가 감염된 양지요양병원. 이곳 역시 중수본에서 파견된 의료진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체 212명이 감염됐지만 최초 증상자가 222번이라는 것 외에 감염 원인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학교발도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 신정중학교 24명, 마이스터고 20명 등 지역 초중고 대학 6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50명 이상 나왔지만 각 경로의 감염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. 울산시는 무증상 감염자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며 각 개인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과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. 그 무증상 보균자,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한 40% 정도 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전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염원을 찾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. 한편 울주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와 관련해 울산시는 지역 선별진료소 13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부족 사태가 가중될 수 있고 검사의 정확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.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.